북한군 러시아 파병 불똥이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설전으로 튀었습니다. 민주당은 한기호 의원의 우크라이나의 북괴군 폭격 발언에 윤석열 정부가 신북풍몰이를 한다며 계엄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. 이 대통령실은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고 맞섰습니다. 박재환 기자입니다. 위험천만 윤석열 정권의 신북풍몰이 규탄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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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불어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어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보낸 문자를 맹비난했습니다. 히틀러 같은 전쟁 광이나 할 법한 제안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국민의 생명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적인 발상에 소름이 끼칩니다.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기론으로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계엄설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. 이 정권이 착착 이미 진행하고 있던 음모가 한기호 문자에 의해서 단지 들통 났을 뿐입니다. 저들의 계엄 음모와 전쟁 사주 음모를 막아내고 이재명 대표는 신 실장 문책과 한 의원 제명을 압박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한 의원 문자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북한군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여야 하지 않느냐고 민주당에 역공을 폈습니다. 국민의힘도 안보마저 선동으로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는 큰 소리 한번 못 내면서 여당 의원의 문자에 선동거리에 찾았다는 듯 달려드는 모습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.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안보 리스크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.